안녕하세요, 무지개입니다. 어제 보현산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더운 한낮 유유. 해가 졌음에도 더위는 가실 줄 모릅니다. 둘째는 내일부터 어린이집 방학. 20시경 소소한 짐들을 챙겨 보현산 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 장비는 달랑 마이스코프 10-50쌍 안경과 허접 삼각대뿐. 21시 조금 넘어 출발하여 양산에 들러 주유를 하고 정상으로 향하는데 구경천 쪽에는 노면이 젖어 있습니다. 소나기가 왔던 듯합니다. 24시경 보현산 정상 도착. 호야달려님, 박달령님, 버팔로님, 프로키오님이 계시네요. 하늘 상황은 광해 제로. 저 멀리 남서쪽 구름이 포항과 영천 쪽 광해를 100%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유유. 구름만 좀 거친다면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일 텐데. 잠시 기다리다 할 수 없이 컵라면과 커피 타임. 그리고 나서 좀 더 있으니 하늘이 열려 백조자리의 은하수 갈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마눌님과 첫째는 차에만 있네요. 전 은박돗자리 펴고 은박돗자리 덮고 양말까지 벗고 누워있으니 그야말로 크아 이렇게 좋을 수가. 히읗히읗. 희망온도 15도, 바람색이 강풍의 자연 에어컨입니다. 잠시 후 둘째가 나와 제 옆에 눕더군요. 그렇게 살포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눈을 떴으나 하늘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30경 할 수 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정상에서 내려오는데 창문 사이로 별이 보입니다. 천문과학관 앞 삼거리에 차를 세우고 올려다보니 가로등에도 불구하고 은하수가 보이더군요. 아, 좀 더 기다렸어야 했나? 쩝. 마눌님과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여름. 산 추위와 밀려오는 졸음으로 실컷 별 구경하기보다는 고생만 한 듯하네요. 미안한 마음도 좀에 있지만 다음 월령 좋고 하늘 좋을 때 같이 가자고 해도 아마 선뜻 안 따라 나설 듯.